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인도엔 이런 클레이밖에 없어서 이 클레이로 할게요. 지금 예쁜 색이 따로 없어요. 이거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거 동생이 섞었어요. 회색이 돼버렸어요. 별로 안 예쁜. 이 숟가락으로 섞어볼게요. 뺐고. 많이 없어졌다. 너무 안 빠져요. 아이클레이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쵸? 아이펌펌 아이클레이.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꺼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제가 이 클레이로 손에 뭐가 꼈니? 이 클레이로 제가 오늘 점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점토로 클레이로 해도 돼요. 점토로 제가 오늘 물고기를 만들 거예요. 반 정도 떼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 하나, 손 부분이 될두 부분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짜잔! 이제 아가미. 네, 아가미랑 꼬리가 될 거예요, 이거. 이 부분은. 아가미랑 꼬리가 될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이 살짝 독하니까 이 부분을 살짝만 떼어낼게요.
사파리 짝짝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가미. 네, 이제 이 제일 큰몸 부분으로 우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밀어주세요. 끝부분을 밀었죠? 이쪽 부분도 아주 살짝만 밀어주세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건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와, 전전이다. 잠시만요. 전전 다시 들어오면 해드릴게요. 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정전이 갑자기 돼가지고. 네, 이쪽 있죠? 이쪽 부분을 있으면 꼬리. 이번엔 꼬리를 만들어 볼게요.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좀 많다 싶으면 이게 클레이가 꼬리에 별로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하트 이 정도로 만들어 준 다음에 네,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하트 모양으로 대충 만드셨으면 여기다가 아주 잘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됐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가미를 달아야겠죠? 생각보다 필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그다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짠!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짜잔, 물고기가 이게 끝이 아니겠죠? 물고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헤엄을 칠수 있는 손이 있어야겠죠? 여기 손, 물방울 모양. 이거 반만 해도 되겠어요. 클레이가 생각보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물방울 모양. 방울 모양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짜잔! 단 전도 해줄게요. 이렇게 가져가서 크기를 한번 재봐요. 비슷하죠? 그럼 여기에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슉슉슉 내려줄게요. 아, 거꾸로 했어. 잉어 같죠? 그러면 눈에 콕 찍어줄게요. 뾰족한 부분을 찔러야 돼요. 여기 끝에 부분을 할게요. 제가 좀 아주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동그라미로 만들게요. 저는 눈이 큰건 싫어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그다음에 여기 눈에다가 붙여주시면 여기 입도 살짝 그려줘야겠죠? 입은 그리는 게 나을 거예요. 입은 이거 같이 그런데 진짜 물고기 같죠? 오잉, 잘 만들었다. 자기가 만져놓고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 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잉어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너무 귀엽죠? 장식해놀래요. 안 버리고. 네, 오늘은 제가 잉어 같은 물고기를 만들었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